서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. 당장 오늘부터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.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근육이 하체 근육입니다. 이 하체 근육은 치명적인 낙상을 방지하고 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 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50세 이후부터는 하체 근육을 매일 단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.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스쿼트 운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하체 운동은 스쿼트가 아니라 한발서기예요. 한발서기는 말 그대로 한 발로 서는 초간단 운동인데요. 한쪽 다리로 서서 지탱을 할 때 이 척추를 포함해서 허벅지, 무릎, 종아리, 발목을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.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런데 하체를 단련하는 효능 외에도 노화를 늦추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놀라운 효능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먼저 이 뇌기능을 강화하는 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. 한 발로 서는 자세를 연습할 때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우리 뇌와 눈, 귀, 관절 및 근육을 잇는 신경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모든 관절과 근육에 있는 이 센서는 뇌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보내서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이때가 각 조직 간의 협응력이 최고조로 강화가 되고 뇌 기능 또한 활성화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. 특히 걸음을 뗄 때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는 일이 잦거나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매일 이 한발서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하체 근력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감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로 척추와 자세 교정에도 놀라운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 환자분 중에서요, 이 뒷모습을 보면은 감히 80대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. 바로 곧고 바른 자세 때문입니다. 대부분은 이 앞면, 그러니까 얼굴의 피부 노화만 신경을 쓰고 뒷면의 관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특히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운동해서 몸의 노화까지 관리를 한다면 이 몸과 얼굴이 다 젊어 보일 수가 있어요. 한발서기만 할 때 다리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교대로 팔을 들어 올리고 또 가슴을 쫙 펴서 지탱하는 연습을 하면은 자세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. 또 척추 뼈를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한발서기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.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의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고 또 이 발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정맥의 혈액순환도 촉진하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을 촉진하게 돼요.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류를 좋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사실 한 다리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는지는 내 몸의 노화를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얼마나 오래 살 것이며 또 얼마나 건강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1999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50대 남성과 여성 2760명을 대상으로 손의 악력을 측정하는 그립을 측정했고요. 또 1분 안에 이렇게 앉았다가 똑바로 설 수 있는 횟수를 세웠고 그다음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세 가지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. 13년 후에 지원자들을 다시 팔로우업 해보니까 세 가지 테스트 모두 암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. 그 중에서도 한 발로 서는 테스트가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. 2초 이하로 서 있는 사람들은 10초 이상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향후 13년 동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13배나 더 높았어요.
또 다른 연구에서는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은 균형감이 떨어져서 한 발로 서기가 어렵게 되는데 MRI 검사상에서 뇌경색이 두 곳 이상이 발견된 사람 중에서는 34.5%가 한 발 서기를 했을 때 20초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일어나서 자가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익숙치 않은 분들은 갑자기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벽이나 테이블 옆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눈을 감고요.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자신 있는 발로 한번 서보시는데 다른 쪽 발은 들어 올리고 이때는 지면에서 최소한 15cm 이상은 들어 올려주시고 두 손은 허리에 한번 가볍게 대어주세요. 자, 이 자세를 유지하는데 무너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. 몇 초 나오셨어요? 25초 이상 나오면은 신체 나이는 20, 30대, 그리고 9초 이하면은 신체 나이 60대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몇 초에 나왔든지 사실 관계없이 여러분이 양치질을 하거나 TV 보는 시간을 이용해서 매일 한 발 서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은 자,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또 혈류를 좋게 하고 척추와 자세를 교정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와 신체를 모두 늙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자세한 운동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. 매일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저랑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?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